동물복지연구소에 따르면 2만 마리의 개들이 한국에서 매년 식용으로 도살당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소비되는 개고기는 매년 1만 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약 17,000마리의 개 사육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개들은 식용 개고기를 위해 사육되고 있습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측은 올해 한국에 있는 개 사육장 세 곳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개고기가 건강이나 정력에 좋다고 믿고 있으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정말 가끔씩 개고기를 섭취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103 dogs today are going to an amazing new life in the United States. It's really a tremendous feeling to know that they're going from this misery to essentially paradise. And they all deserve it because this is a horrible place to be.